이거 진짜 저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 맛이네요. 가지 딤섬. 자, 아빠 방역입니다. 오늘은 가지 딤섬입니다. 요즘 가지가 제철이죠? 어제는 가족들하고 같이 명동에 있는 딤딤섬이라고 딤섬 전문점에 가서 요 가지 딤섬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 식감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새우 말고 다른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가지 딤섬의 레시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 딤섬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세척한 싱싱한 제철 가지입니다. 우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비스듬하게 듬성듬성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벌어진다 싶으면 가운데만 살짝 도려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칼집만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지 3개 모두 똑같이 손질해주시면 되고요. 트레이에다가 쫙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요. 후추도 뿌려주면 좋겠죠? 뒤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 팍팍팍, 후추 팍팍팍. 자, 가운데 칼집 넣은 부분도 손가락으로 벌리셔가지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10분만 재워두시면 가지가 속에 있는 수분을 몽글몽글 뱉어냅니다. 오, 엄청 많이 나오네. 꽤 많이 나오죠? 자, 이제 키친타올을 덮어주시고요. 톡톡톡 다독이면서 수분을 닦아줍니다. 오, 키친타올이 흠뻑 젖었어요. 이제 반대편 뒤집어서 반대편도 닦아주시면 가지 손질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손질한 새우 300g입니다. 상온에서 해동도 했고요. 꼬리까지 미리 제거했습니다. 완전 오동통한 새우죠. 일단 도마에 올려주시고요. 중식도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아이고, 너무 살이 많아서 한 번에 안 되네요. 그럼 반을 갈라서 한 번에 빡! 오, 한 방인데? 역시나 이렇게 으깨주시면 요리가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자, 나머지 새우도 이렇게 내려치다 보면은 금세 새우 300g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적당히 펼쳐 주시고요. 여기 칼등, 칼날 아닙니다. 칼등, 이 두껍고 날이 없는 칼등으로 사정없이 다져주겠습니다. 한 손으로 도마 잡으시고요. 중식도의 무게와 손목의 스냅마를 이용해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싶으면 좀 더해주셔도 되고요. 잘 다진 새우는 칼날에 막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럼 다진 새우는 볼에 담아주시고요. 300g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실 텐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푸드 프로세서 준비하시고요. 여기 건새우 20g입니다. 이 건새우가 들어가면 새우 향이 폭발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귀찮으니까 다진 파도 조금 넣어서 같이 갈아주겠습니다. 적당히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잘 갈렸죠? 자, 박박 긁어서 남김없이 담았다가 볼에 같이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비법 재료, 바로 돼지고기 다짐육 50g 넣고요. 전분가루 크게 한 큰술, 라드유도 한 큰술, 없으시면 식용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계란 흰자는 딱 두 큰술, 다진 생강은 3분의 1 티스푼, 치킨 스톡 2분의 1 큰술 넣으시고요. 성의 없이 막 치대줍니다. 적당히 섞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파바바바박 머리 감듯이 파바바바박 이러면 마치 풀이 들어간 것처럼 엄청 찰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럼 새우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가지에다 새우 속을 채울 차례죠. 그냥 채우면 되냐? 아니죠. 전분가루를 아주 살짝 헉! 힘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묻혀주시면 되는데 이건 뭐 전분 폭탄이네요. 뭐 괜찮습니다. 다 발라주시고 바닥에 떨어진 전분도 아까우니까 칼질한 부분에 빠짐없이 한 번 더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 자, 이제 새우 속을 한 움큼 손에 쥐고요. 몇 번 조물조물 하다가 엄지와 검지 사이로 쭉 밀어낸 다음에 가지 속으로 쏙! 그런 다음 토닥토닥 하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새우 분량은 자기 스타일대로, 이왕이면 푸짐하게 넣는 걸로. 찰기도 상당하고 전분도 뿌려줘서 절대 안 떨어지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지 3개 분량 완성했습니다. 모양도 제각각, 새우 속도 제각각입니다. 젤로 큰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바닥면이 넓은 팬 하나 준비하시고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아보카도유도 좋고요. 살짝 장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파이어! 자, 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기포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튀길 타이밍이 딱 된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주시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금방 타니까 무조건 중약불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기름에 넣어주시고요. 보시면서 한 번씩 뒤적뒤적 해주시면 됩니다.
새우 부분이 살짝 갈색이 될 때까지만 딱 한 번만 튀겨주시면 되고요. 보세요. 새우살 부분 색깔이 조금씩 변해가죠? 자, 이제 골든 브라운 컬러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건져내시고요. 거름망에다 기름을 좀 빼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다 익었으니까 건져낼게요. 만약에 에어프라이어로 하실 때는 골고루 기름을 발라준 다음에 170도에서 딱 5분, 뒤집어서 5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빨리 먹고 싶습니다. 자, 5분 정도 기름을 뺀 가지 딤섬입니다. 진한 새우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가지도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아, 깜빡할 뻔 했네. 소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작은 냄비에다가 굴소스 2큰술, 물 2큰술, 맛술 2큰술, 설탕 1큰술 이게 다예요. 불 켜주시고 설탕이 녹도록 저어만 주시고요. 한바탕 끓어오르면 바로 불 끄시고 몇 번 저어주시면 소스도 끝입니다. 작은 볼에 담아주시고요. 식기 전에 바로 플레이팅! 자, 접시 하나 준비하시고요. 따뜻한 가지 딤섬 올려줍니다. 그 위로 소스만 대충 뿌려주시면 새우의 향과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장 맛있는 가지 요리, 가지 딤섬 완성입니다. 자, 가지 딤섬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도 까다로운 부분이 없고 튀기는 것도 너무 간단하게 튀길 수 있어가지고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가운데 새우 다진 것들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뭐 찢어지거나 벌어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가지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쓱 하면 그냥 쓱 쓸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이야, 새우는 약간 멘보샤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멘보샤 느낌도 아니에요. 굉장히 식감이 살아있어요. 다짐육이 돼지고기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냥 나 새우 이런 느낌. 근데 웬 덩어리가 하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딤딤섬에 가서도 이거 뭐죠? 이게 혹시 오징어나 문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했더니 돼지고기 다짐육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레시피는 없지만 제가 새우 향이 좀 많이 나라고 갈아서 넣었거든요. 아, 그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집에서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 맛이네요. 근데 새우를 듬뿍 넣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치팅데이 한다고 과감하게 했거든요. 만족도가 1000%입니다. 속살 좀 보세요. 와, 진짜 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밥 먹자! 자다 일어나가지고 입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 입에 먹을 수 있으려나? 반. 맛있죠? 맛있어? 맛있죠? 아빠는 어제 먹은 거보다 아빠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맛있잖아. 엄마도 딤딤섬에서 먹은 거보다 맛은 거기도 되게 맛있는데 거기는 가지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뜨거웠어. 근데 이건 적당한 두께로 새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싫었으니까. 이건 네가 너무 작아. 네가 자다 일어나서 그렇지. 식어도 맛있어. 아빠 만요이. 이건 엄마 회사에 엄마 같이 일하는 본부장님이 남편이랑 이 레스토랑에 가서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아빠만 요리해서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안이가 먹는 것도 보고 싶다고 더 골라주세요. 근데 너무 메뉴를 잘 골라줘가지고 오늘 성공인 것 같아. 미안아, 왜 이렇게 한참 잤어? 응, 몰라. 비 오니까 엄청 잠 오지 않아? 우리 아까 놀다가 잤어, 그지? 놀자 갑자기 막 엄마가 꽉 그랬어? 엄마가 코 골고 잤어? 엄마가 놀다가 갑자기 꽉. 아빠 만요이. 이거 그거 빵이야? 재료가 남아가지고 양파 베이글 있지? 엄청 맛있어 이것도. 엄마는 식빵으로 하는 멘보샤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 뭐보다 뭐가 맛있어? 멘보샤라고 왜 식빵에다가 이렇게 새우 넣어가지고 튀기는 거 알지? 먹어봤지? 아빠도 해줬었잖아. 리안이는 이거 속이 맛있어? 겉에가 맛있어? 아니면 이 두 개가 합쳐진 맛이 맛있어? 겉에 껍질. 겉에 껍질이 맛있어.
가지가 맛있어? 왜 난 좋아하잖아. 튀김 말고 튀김. 튀김 아니고 가지야. 응, 가지. 그리고 가지는 튀김옷을 안 입히고 그냥 튀긴 거야. 식어서 좀 아쉬운데 아까 따뜻할 때는 너무 맛있어. 어? 아까 튀기자마자 리안이 세워서 여기서만 먹였어야 되는데. 아빠. 응? 이거 내일 해줘. 내일? 아빠가 가지를 넉넉하게 사긴 했어. 응? 내일 또 해줄게. 아빠. 만유이 올여름에 네. 비가 많이 온대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비 오는 날에는 튀김, 여기 가지 김치 같은 맛있는 요리 해드세요. 네. 난 이거 한 입 먹고 싶어서. 아, 아빠 만유이 빠이. 아, 엄청 바삭할걸? 아빠 만유이 몇 시야? 6시. 6시 67분.